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를 해양플랜트, 해양자원까지 포괄하는 해양금융공사로 확대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김정은 의원은 KBS와의 집중 인터뷰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의 삼선 의원인 새누리당 김정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인데다 지역구에 문현금융단지가 있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에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한 선박금융공사를 해양플랜트와 해양자원, 수산까지 포괄하는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관련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는 그런 공사를 만들어야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클 수가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영남권 타시도뿐 아니라 인천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관련 용역을 빠른 시일 내에 할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총리실 산하에 만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부산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부산이 국제적인 도시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동 방문에서 이른바 오일머니를 유치해 해양금융연구소를 부산에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